다리 건너가기 전에,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디? 아, 배 뭐 엄청 고프진 않는데 아까 신바람 나게 만두 하나 씹어가지고. 아니 난 7시부터 난 걸었잖아. 다 죽어가냐고? 점점 살아나진 않지. 야. 여기 말하는 것 같은데, 터미널 쪽 미르섬 백제 큰다리 이쪽 말하는 것 같은데. 야, 나 걸은 지 얼마나 됐냐? 얼마 안 됐지? 내가 느껴도 얼마 안 되긴 했어. 그죠? 걸은 지 15분 됐다고? 아, 아침 버프 점점 빠진다 이거. 백미야, 나 퇴근 좀 시켜주라. 나도 쉰 지 15분밖에 안 됐다고? 이상하다. 분명 힘든데. 형 요금...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얼굴 말고 마인드나 행동이. 뭐야? 얼굴 말고. 버프 그렇게 강조해. 내 딴에는 일부러 지도 안 보고 존나 뚜벅뚜벅 존나 걸어가. 이 정도면 많이 왔겠지 싶어가지고 지도 딱 보면 톰톰만큼 왔어. 리얼 톰톰 세로만큼. 그게 인생인겨? 아이씨, 나도 알아 이씨. 할머님이랑 식사하면 닭 한식이지 피탕은 때. 아, 할머니랑 식사 뭘 할지 모르겠어. 일단 아빠가 정할 것 같아가지고 막 명태 순살조림 이런 것만 아니면 되긴 해. 백미 땅 끝까지 갔다 오면 살 20kg는 빠지겠다 유유. 피고요. 먹을 거 많아서. 심지어 지금도 그대로임 계속. 그래도 건강하게 찌는 거 아닐까요? 그지? 집에서 맨날 뒹굴거리면서 치킨 피자 먹는 거보다야 몸무게는 같아도 그 육질이 달라지지. 축사다. 내 소가 한 마리도 없냐 왜. 미수금 받아들입니다. 개무서워. 금융감독원 허가업체래. 도대체 어떻게 받아줄까 궁금하다. 아, 야, 나 안 쉬고 걸은 지 얼마나 됐냐? 뭔 3분이여 미친놈아. 빡치게 하지 마. 30분? 이상하다. 누가 자꾸 장난질하는 것 같은데. 아, 오줌 싸고 싶은데 다 너무 오줌 쌀 만한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 약간. 아, 오줌 말아. 여기 옆에다 여기 하면 되는데 화장실 옆으로 세로로 지금 8km 있는데 그 옆이 너무. 옆에 풀숲 화장실은 거의 그냥 뭐 제 꽃이 자랑하는 현민이 형 꽃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내 꽃을 해봐 미친놈아. 아유 감사합니다. 물은 안 파는 것 같고. 급할 때 게토레이 병 국물 아닌가. 난 투수들이 더 귀여워. 아, 야 여긴 뭐냐? 오버패스. 뭐야? 간판도 다 영어야. 전주도 지나가나요? 저 뭐야? 갑자기 아메리카요? 앞으로 쭉 가면 다리가 나오네요. 뭐 맨날 똑같네요. 쭉 가면 다리 나오고 쭉 가면 다리 나오고. 안녕하세요.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아, 눈 빠질 뻔했다. 눈 잠깐 나왔다 들어간 것 같은데. 물에 찬 기운이 갑자기 확 와가지고. 아예 아예 받았어. 방송 안 봤구만? 몇 살이에요? 26? 여자친구가 형 엄청 팬이라. 여자친구 뭐 결혼할 거예요? 다다음주에 결혼해. 다다음주에 결혼한다고? 네, 아 진짜? 네. 아 뭐야?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유. 형아 축하해. 아유 사랑한다고 해야지. 사랑해. 야 결혼 축하해 혜원씨. 아 감사합니다. 아유, 마음으로 잘 먹어줄게요. 네. 야 뭐야, 다다음주에 결혼한대. 새신랑이네. 왜 본인이 축하해. 청첩장 받았지. 아니 그것도 자기 자신한테 축하한다는 것도 아니야. 결혼할 와이프 될 사람한테 나랑 결혼해서 축하해. 나 만나서 잘됐네 이런 느낌이야. 영광인 줄 알아. 있냐? 주스타 무슨 요일에 올 예정이야? 나 주스타 계속 있을걸? 목금토일 아니면 금토일일 것 같아요. 그 공지 써놨거든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한 분 한 분 사인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면 제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딱 쉴 때 쉬고 멈출 때 멈춰야 되는데 이게 찾아오거나 이렇게 되면은 쉬고 싶지 않을 때도 멈춰야 되니까. 지스타로 오시면은 아마 실컷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스타에서 진짜 TV 부는 사나이 할 테니까. 근데 이게 저번처럼 끝나고 막 몇 시간씩 촬영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 그럼 지스타 때 백미 몇 살 때만 제대로 되나? 저 성추행입니다. 어. 발은 괜찮아요? 발은 또 괜찮네요. 한 1, 2일차까지는 발 존나 아팠거든요? 물집 잡히고 막 나 보여주고 그랬잖아. 그런데
정작 지금 5일차인데 오히려 어제까지도 진짜 아팠던 오른쪽 발바닥 물집도 괜찮아졌어. 지금 오히려 발바닥은 무감각하고 지금 무릎이랑 허벅다리가 살짝 좀. 오늘 목적지까지 해지기 전에 가려면 파워워킹 하긴 해야 돼요. 지금 해병대 공주 전후에. 야 우주야, 너 해병대 공주 오면 저기 가니? 솔직하게 안 가죠. 너 씨X면은 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며 임마. 너 왜 저기 뭐야 왜 안 가? 어? 저거 실루엣가 우리 아빠인데? 아닌가? 해병 전후에 보일 때마다 진짜 쳤네 피우피우. 아빠! 부자 상봉. 아빠! 업어줘. 업어달라고. 여기다 보니까 짠하네. 너 저기서부터 봤냐? 어? 아니 못 봤어. 요 앞에 해병대 여기서부터 아빠가 온 줄 알았어. 여기서 보니까 짠해? 이런 거 왜 안 하나 싶어? 미친놈. 미친놈이야?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만원 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 아버지랑 해남 가는 건가? 해남 우리 아빠 큰일 나. 아빠 갈 수 있어. 아빠 어때? 아빠 차 타고 와. 너 진짜 하고 싶은 건데. 아빠 진짜 하고 싶다고? 시청자들 나한테 3,000명만 붙어주면 충분히 걸어가지. 3,000명. 여기서 찬도 한번 쓰면 아빠 찬도 차로 다 30분만 시간을 주면 경기도 광주까지 갈 텐데. 경기도 광주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저 우리 할머니인가? 맞아?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 우리 손자. 아버지 그 찬스로 밥 먹고 2시간 뒤에 위치로 가주시면 안 되나? 뽀뽀해줘요. 뽀뽀해줘요. 할머니 뽀뽀해줘요. 뽀뽀해줘. 힘들지. 네 힘들어. 속이 짠해요? 왜요? 할머니 뭐 해먹으려고 저기 걸은 건디. 감동 깨지 마라. 할머니 얘 돈 잘 벌어요 그래요. 네 돈 잘 번대요. 몸은 완전 슈퍼 건강해요. 할머니 어, 안녕하세요. 저기가 같이 다니고 있어요. 야 할머니 허리 아파. 아이 쟤 쟤 쟤기 마중 나간다고 저기까지 걸어간대요. 환장하네. 샤브샤브네요. 우리의 아버지의 픽은 샤브샤브였다. 형은 저쪽에서 중간에 보고 왔거든? 나 차 끌고 오는데도 멀더라. 차 끌고 와도 멀어? 네, 저거 어떻게 걸어오는 거야? 아니 서울에서부터 걸어왔는데. 수영이 아깝지. 수영 아깝거든요? 이쁘게 나지 않는 건 더 질러. 하물이 샤브, 하물샤브. 당연히 하물샤브지. 할머니 드시고 싶은 거 다 시키세요. 살쪘네. 저 살쪘다고요? 빠졌는데. 좀 뺄까요? 마치마까지. 할머니 우리가 또 집안이 미국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미국 갔다 왔지. 미국 할머니도 미국도 갔다 오고. 할머니 미국 두 번 갔다. 두 번 갔다 왔어요? 그래. 그렇게 많이 갔다 왔어요? 두 달. 두 달? 할머니 영어 잘해. 두 번 갔고. 땡큐. 제가 제 방송 보는 사람 중에 미국형 있거든요. 미국 사는 방금 할머니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라고 30만 원 보내주셨어요. 네, 할머니 30만원치 먹어야지. 30만원치 다 못 먹으면 뭐 한 15만원치 뭐 고발도 쏟고 뭐 다 해. 할머니 아빠 엄마랑 싸웠대요. 아빠랑 싸워갖고 할머니가 죽는 줄. 할머니가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왜요? 진짜 아빠가 전화 오기를 호박님 거기 안 가시오 그래. 엊그제 왔다 갔는데 뭘 죽으냐? 아이고 어제 나가서 안 들어왔다는지. 아니 왜 말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어? 60대 발라. 아빠 60대 발라. 아이 뭐 누가 잡아가요? 우리 집에 와서도 안 자고 너는 혼자 잔다고 간다고 밤에 어디가서 안 들어왔다니 안 들어왔다니 아니야 아니야 안 자고. 그래놓고 어제 엄마 혼자 있는 거 방송에 다 나오니까 부랴부랴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잤죠. 본가에서 잤어도 나 서로 얼굴 못 봤어. 얼굴 못 봐. 아빠 오니까 정작 엄마는 자는 척한다 그래. 자는 척한다 그래. 술이나 먹고 흥덩흥덩 했으면 저기 안 돼. 그렇지도 않았니 그렇게 얼마나. 그러게 술도 안 먹고 그렇게 가출을 해버리냐 60살에. 그게 아니라 친구네 집에 놀러 갔었는데 오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너네 집이 가까운가 오는 길에 저 원두막이 있네. 원두막 가서 쉬었다 가야지 하고 들어가서 그냥 잠이 들어버려. 잠이 들어버려. 60년 만에 가출해가지고 집안 난리 냈구만. 아니 연락을 하지 그럼. 연락을 하면 나가는 의미가 없잖아. 진짜 어이가 없네. 감 가지고 내가 대봉 시켜줄 거야. 300개. 왜 그거 먹고 싶은 걸 그거 못 먹게 해 그거야. 누가 못 먹게 한 거냐? 그게 못 먹게 한 거지 뭐 그게. 한 번에 갔다 오면 감이 진짜 감 죽이거든. 한 번에 갔다 오면. 근데 엄마 좀 과하긴 해. 맞아.
저는 여기서 얘기가 많대. 엄마를 욕하는 거잖아. 자기 얼굴에 침 뱉기야. 어제 다 했는데. 뭐 찍었던 건지. 얘기하면 내 해명밖에 안 되고 내 해명이 되면은 이 엄마를 욕하는 것밖에 안 되나 안 해. 그렇지. 왜 엄마 욕하는 건 싫어하면서 왜 직접 웃는 거야? 엄마 내가 너 아무리 그게 싫어도 너 딴 사람이 너 때려봐. 아빠가 가만히 있겠네? 욕을 해도 내가 한다? 하면 저 결혼 빨리 해버릴까요? 마음대로. 여기까지는 상관없구나. 여기 병욱이 병철이 보기만. 그럼 뭐야? 병민이야. 제가 병민인데요. 저 윤이. 윤이. 이거 쌈을 담그면 이게 흐물흐물해져요. 이걸 이제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싸서 먹어요. 혼자가 잘 나가니까 별로 다 먹어. 이거를 벌려고 쌈. 고기가 너무 날것이라고? 어, 그러네. 아까 너무. 점심에 또 먹으러 간다 그랬지. 아직은 혼자 얘기를 안 해. 자랑을 안 해. 할머니 먹고 싶은 만큼 그냥. 이제 조금 있으면 할머니 배불러다 간다.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배불러다 간다. 혼자 많이 얻어먹을게요. 많이 얻어먹을게요? 아니 당연하죠. 고기도 그렇고. 아니면 고기 위주로도 제가 하더라니까. 고기 좀 한 번 먹어. 3인분?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했구나. 아빠가 그날 들어올 줄 알고 엄마가 밤을 까가지고 냉장고다 넣는 거야. 그런데 어저께 먹으려니까 밤이 말랐잖아. 쿠퍼에 또 고구마 같은 서너 개 들은 거야. 에어프라이어. 아까 3일 전에 쪄놓은 거야. 나 들어오면 먹으라 빼는 거야. 어, 얼마나 귀여워. 아니 어제 아빠 귀여워했어. 야 이거 봐라. 아빠 들어올 줄 알고 밥출한 줄도 모르고 밤 까놓고 OC들이 자꾸 속을 썩여. 그죠? OC는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응, 안 그래? 우리 할머니 속시거든. 우리 아들들 그만큼 안 하고 다르면 괜찮아. 국도 이런 사람이 있어. 딴 집도 그냥. 속을 안 새기면 재미가 없는 거야. 살다 보면 불굴이 있어야지 재밌는 거지. 불굴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재밌으려고 싸운 거였구나. 말해? 너 나중에 안 싸울 것 같지? 아니? 싸울 것 같은데? 너는 굳이 싸울 것 같아.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 맞아. 꼭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워. 아니, 나 군대 후임한테 어제 연락 왔어. 그래가지고 그 상주 살래. 걔가 감 농사 엄청 크게 줘요. 양주에. 저 상주에서. 상주 국감. 엄마 아빠 감 때문에 싸웠다고 얘기 듣고 오늘 이따가 저녁에 연락해서 저 감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 이런 그것도 알아야 돼. 감이 옆에 있으면 그게 감이 처지는 게 아까워가지고 자꾸 주워먹게 된다고. 아빠도 그걸 먹게 된다니까 처지니까. 감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감이 얼마나 저기 방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 피해주가 안 먹어줘? 감은 못 담고. 아빠가 감 가지고 그랬냐?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줄 정도인데 그걸 감 가지고 그랬겠냐고. 하늘에 별 뭐? 뭐? 하늘에 별도 따다줄 정도인데 이걸로 호강한다고 얘기가 나오게끔 내가 한 게 너무 미안하네. 효도하게 만들었네 오늘. 그러게. 할머니 얼굴 보는 게 효도하는 거지. 제가 그래서 일부러 원래는 여기 옆으로 지나가는 거 일부러 공주로 지나갔다니까요. 할머니 보호하려고. 왜 부여가서 여자 오빠로 저쪽으로 강변 타고 가면 지금 가도 부여가. 오늘 부여까지 어떻게 가. 아니 만약 11시 이때까지 걸으면 상관없는데 요즘 해가 6시에 져가지고 괜히 차도 불안하다가 위험하니까. 여기 차도 없어. 사람 인도 있어 따로. 부여까지 인도 있어 강변으로. 늦게 먹었지만. 늦게 먹고. 결혼했지 뭐하냐. 갑자기 이거 하는 게 약간 거짓말 같다. 계속 했잖아. 그래서 심하게 하고 그냥 할머니 집 가서. 할머니 집 가서 그냥. 어차피 너 저기 내려가면 하루 쉴 거 아니야. 그걸 미리 땡겨시면 돼. 언제 내려가시고? 저 아래쯤이면 한번 쉬지 않아? 그냥 계속 할게요? 그냥 계속 가지. 죽으려고 한참이고 하루 정도 쉬어야지. 할머니 저 내일 생일이에요. 야, 내일 또 내려와야 되냐? 잘해서 양심냉장고 주러 오셨어요. 이 역시 엄마가 또. 생일은 원래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는 날이야. 이거 지금 많다. 그럼 네가 왔다가. 내 생일날은 앞으로 나도 아빠 생신에 할머니 선물 드리면 될 거지? 난 네 맘대로 해. 생일 때 엄마나 미역국 끓여줘. 엄마 생일날 미역국 끓여줘. 아니야 내 생일에. 안 하든지 그러면 죽어 죽는 거야 따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받으면서 자꾸 이렇게 연결.
어제 오늘 반 한 거거든요. 그럼 반에 좀 많이 해보지. 아 오늘 반? 오늘 반. 전체 반까지 가려면 전북 익산까지 가요. 오늘 이제 공주 2인면까지 가고 내일 논산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전북 익산까지 가요. 우리 할머니 어이 멋있다. 저 멋있어요? 오늘 몇 잡까? 하면 안 돼. 뽀뽀하고 싶은데 제가 입술이 뭐가 많이 펴가지고 할머니가 나 뽀뽀하는 건 되잖아. 뽀뽀하냐? 개똥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요. 네, 할머니 고마워. 할머니 아빠도 뽀뽀해줄게. 하지 마. 그거 해줘. 그거 해줘. 아따고. 나도 해줘. 아우, 아우, 씨. 할머니, 저 갈게요. 가라. 안녕. 갈게. 아이.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빠랑 혜린이랑 할머니 응원 받으니까 또 힘이 으쌰으쌰 나네요. 어. 아이씨, 백제 수도 클라스 봐라. 데이트하고 싶네. 아 오늘 개빡세긴 했다. 근데 호스텔까지 잡은 게 다행인 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 목적지 원래 하기로 했던 할머니 댁이었잖아요. 저 이미 도착함. 이게 더 걸을 수 있을 때 걸어놔야 이 전체 일정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약국 불릴 보여? 길 건너 있어 보이는데. 바로 뒤 옆에 보여. 나 딱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길 안 건너고. 아 약국 많아 여기. 약국에서 아시클로바 말고 뭐 사라고요? 아이씨 텐 말고. 아니 텐텐도 좋은데 노바골드 말고 노마골드 말고. 바세린에서 나온 립밤 있는데 그거 보습력 엄청 좋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 제가 입술에 여기 이렇게 이런 아시클로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선생님 텐텐도 주세요. 짜증나게 하지마. 텐텐 맛있는데. 텐텐 텐텐은 참아. 형이 제키 안 큰다. 평생 173. 야 지금 이 나이에 커도 그것도 병이야. 형 여기... 많이 야박해졌구나. 뭐가 야박해. 약국 가서 텐텐 안 사왔다고 야박하다 소리들을. 이게 지금 맞는 건가? 돈도 많으면서 돈이 문제냐고. 아 베라 맘스터치 다 있네. 무시하냐고요? 우리 엄마 아빠 둘 다 공주 사람인데 내가 무시해서 뭐해. 야 사람들이 뭐 시골이다 깡촌이다 한다고 그거에 버튼 눌리는 것도 약간 좀 그래. 아니 뭐 시골이면 어떻고 뭐 어때. 너 여기 공주 사는 다른 형아들은 그냥 깡촌임 하면 크크 리얼 크크 깡촌 맞음 막 이러면서 노는데. 근데 내가 얘기하면 좀 그런데 공주는 근데 시골 중에는 시골 아니야. 시골의 왕. 아이고 우리 잼민이들 저 벽에 서가지고 참 고맙다. 초등학교 담벼락에 서가지고 공부 안 하나? 자고 혼날까봐 멀리서 구경하고. 아, 나 초등학교인 줄 알았네. 우진이 여기 있다고?